안녕하세요. 이병옥 골프랩의 이병옥입니다. 오늘 무서운 사실 시간입니다. 최근에 제가 힙턴 하지 마십시오, 샬로잉 하지 마십시오, 레깅 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내용 등으로 무서운 사실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아니 그렇게 중요한 걸 왜 하지 말라고 그래? 하면서 동의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은 맞아, 나 그것 때문에 너무 고생을 했어 라며 제 레슨에 대해 동의를 격하게 표현해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동의 안 하시는 분들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연습하고 있는 그 레슨법, 또 여러분들이 연습하고 있는 그 기술, 여러분들 절대로 마스터할 수 없습니다. 그 무서운 이유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많은 이들에게 저희 채널 소문 내주시고요, 멤버십 프로그램 관심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네, 여러분들이 지금 시청해서 개인적으로 습득을 했거나 아니면 레슨을 받고 있는 그러한 기술들, 그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맞지 않는 옷입니다. 왠 줄 아세요? 그 기술은요 굉장히 극강의 기술이에요. 선수들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갈고 닦아서 습득을 한 기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고급이고 비싼 레슨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옷도 내 몸에 맞지 않고 내 스타일에 맞지 않는다면 그게 과연 그만한 가치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 점이 무서운 사실이라는 건데요. 우리가 보통 레슨을 받을 때 그립을 견고하게 잡고 테이크백 최대한 아클 크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막 이런 동작을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빠졌다는 거예요. 제가 많은 분들에 대해서 레슨을 하는데 저한테 골프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별로 안 오시고요, 정말 죽기 직전의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아주 기본부터 했어야 될 사항을 하지 않은 분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골프채와 친해지기, 그리고 골프공과 친해지기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골프채를 우리가 몸이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허리가 잡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손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프채로 공을 칠 때 사용하는 가장 주된 기관은 어쩔 수 없이 손인 거예요. 그러면 이 골프채를 가지고 마음대로 휘둘러서 공을 앞으로 칠 수 있는 인간의 본능을 극도로 끌어내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절대로 손 쓰지 마세요. 골프는 손을 쓰는 게 아니라 그립을 단단하게 잡고 몸을 돌리는 패턴으로 스윙을 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일까요? 당연히 모든 스포츠는 우리가 직업으로 하지 않는 한은 놀이의 일환으로서 정말 편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기관이 손인데 이 손을 못 쓰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해요. 여기서 스윙을 할 때 그냥 손으로 치고 싶은 대로 치세요. 어디로 가든. 왜? 가장 다루기 쉬우니까. 손으로 쳐야 골프채도 편하게 다룰 수 있고, 손으로 쳐야 공도 맞힐 수 있고, 손으로 어떻게 해야 어떻게 뭐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스퀘어 페이스도 만들어서 앞으로 보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할 수 있음에도 여러분들이 돈을 주고 레슨을 등록해서 배울 때는 그야말로 로봇가 돼가기 시작합니다. 진짜 무서운 장면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원님들한테 회원님 저기 스크린까지요 발 뒤꿈치를 대면서 걸어가 보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100% 다 이렇게 걸어가세요. 발 뒤꿈치를 대면서 걸어가 보세요. 이렇게 하면 100% 다 이렇게 걸어가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걸을 때요 당연히 뒤꿈치가 답니다. 이렇게 이게 뒤꿈치가 닿아요. 그리고 제가 콜라 좋아하십니까? 그래요. 거기서 이제 뭐 우리 코카콜라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장난 많이 했던 건데 입술 절대로 대지 말고 발음해 보세요. 그러면 코카콜라 그래요. 코카콜라 하면은 입술 절대 안 닿잖아요. 우리 이런 장난 많이 쳤죠. 그런 것처럼 당연히 되고 있는 동작을 지적을 하고 방법을 제시를 했을 때 몸이 엄청나게 경직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골프 스윙은 신의 영역이 있고 인간의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몸을 회전하는 건 신의 영역입니다.
여러분들이 팔을 휘두르면 몸은 무조건 돌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손을 이용해서 팔을 휘두르는 동작은 신의 영역이 아니라 인간의 영역이죠. 내가 휘둘러야 체는 휘둘러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이 계시면 제가 뭐라고 하냐면 절대로 힙 돌리지 말고 손으로 세게 쳐보세요. 그래요. 절대로 힙 돌리지 말고. 그러면 여기서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이런 식으로 관성력에 의해서 힙이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힙턴 하십시오. 끌고 내려오십시오. 무슨 뭐 샬로잉 하십시오. 이러한 동작들이 기술이라기보다는 본능적으로 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제 채널을 보는 분들 중에 상급자가 아닌 초급자가 계신다고 한다면 몸을 어떻게 쓰는지를 익히지 마시고 먼저 손하고 친해지십시오. 손이 클럽 페이스를 뒤집을 수도 있고 손이 클럽 페이스를 똑바로 만들 수도 있고 손이 클럽 페이스를 덮어 들어오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몸이 뒤집어졌다고 해서 클럽 페이스가 뒤집어지는 건 아니에요. 몸이 뒤집어져도 클럽 페이스를 덮을 수가 있어요. 저한테 레슨 받는 분들에게 가끔 뭐 슬라이스가 난다 그러면 왜 슬라이스가 났어요? 그러면 아 몸이 뒤집어졌어요. 탑핑이 나면 왜 탑핑이 났어요? 아 제가 헤드업 했어요. 이런 식으로 직접적인 결과에 대해서 분석을 하지 않고 굉장히 간접적인 누구나 그런 얘기를 해왔던 아니면 주변에서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해왔던 방향에 대해서 문제점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그게 문제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헤드업을 해도요 뒷땅을 칠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뒷땅이 났으면 내가 손으로 밑으로 친 거고요 탑핑이 났으면 손이 들린 거예요.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몸이 뒤집어지면 상식적으로 우측으로 날아간다고 하지만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훅을 낼 수 있는 건 이 손이 직접적으로 공에 관여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손의 훈련이 충분히 돼서 클럽 페이스를 열고 칠 수도 있고 똑바로 맞춰서 칠 수도 있고 닫으면서 칠 수도 있는 분들은 이 빠른 스피드 속에서 그 과한 동작을 통제하는 게 숙제가 됩니다. 그럴 때는 그립을 단단하게 잡고 가급적 손을 움직이지 않게 하면서 아, 그립 꽉 잡아야지. 그리고 몸을 돌려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몸을 이용해서 그 움직임을 최대한 제어하려고 하는 노력이 시작된다는 거죠. 저는 이러한 바디턴, 의도적으로 몸을 쓰고 손을 제어하는 이러한 노력은 최소한 90타 밑에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손을 운용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티샷 놓치고 다 뭐 세컨샷 쳤는데 헤저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잃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손 쓰지 마세요. 골반 돌리세요. 무릎 여세요. 이런 레슨은 최소한 여러분들이 골프를 2년, 3년 그리고 타수로 90타를 안정되게 칠 수 있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그 전에 정말 쉬운 골프는 이렇게 해서 손으로 치면서 꼭 선수들 같이 이렇게 되지 않더라도 정확하게 페이스에 대한 스퀘어 페이스 돌아 들어올 때 어떻게 얘가 움직이는지 내 손을 완전히 이해하고 정복하는 노력에서 골프를 잘 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거의 대부분의 미스샷은요 손의 문제가 아니고요 손은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불필요한 몸 동작이 나오면서 손을 앞으로 밀어낸다거나 아니면 불필요한 몸 동작에 의해서 손을 앞으로 나오게 한다거나 이러한 문제가 되는 거지 여러분의 손은 사실 큰 잘못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으로 뒷땅이 난다? 연습을 안 한 거죠. 여러분들은 뒷땅 나면 뭐 상체가 덮였대. 상체 덮여도 땅 안 맞게 칠 수 있어요. 모든 문제는 손에서 발생합니다. 모든 기능, 모든 좋았던 베스트 샷과 워스트 샷은 손이 만들어냅니다.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초보 골퍼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손을 내 마음대로 다룰지 못한다면 물론 막 자유자재로 칠하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뒷땅 탑핑 정도는 안 치고 몸을 움직이는 걸 최소화시키면서 내가 손의 스피드로 촉 늘려주면서 이런 식으로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없는 골퍼라면 몸 쓰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밀어두십시오. 제 마음을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힙턴 필요합니다. 레깅 필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기술입니다.
샬로잉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는 필요 없습니다. 몸을 본격적으로 쓰고 손을 본격적으로 제어하는 그 정도의 실력이 되기 전에는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아야 합니다. 손을 쓰는 건 기본적으로 공과 친해지는 것도 있지만 내 몸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스피드를 내는 가장 쉬운 방법도 몹도 손을 쓰는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레슨입니다. 물론 멤버십 프로그램에서는 손을 쓰는 방법에 이어서 몸을 쓰는 방법까지 연결을 해서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약에 몸 써도 됩니다. 손도 쓰면 좋고요. 이러면 여러분들이 혼란해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90타를 못겠다. 그러면 손 스윙을 완전히 익힐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그 타수가 안정되게 됐다면 몸을 쓰는 법을 배우십시오. 저 이병옥 골프랩에서 여러분께 책임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몸 스윙에 대해서 레슨이 나갈 때는 손 스윙을 잘하는 분만 시청하십시오. 후회하지 마시고요. 아시죠? 좋아요 빡 눌러주세요. 소문 좀 많이 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무서운 사실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랩의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